제가 좀 사전에 네. 선생님 이제 좀 뒷조사를 했는데요. 네. 선생님은 좀 신기하시더라고요. 신내림을 먼저 안 네. 받으시고 네. 말문을 먼저 트신 다음에 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문을 트는 게 뭔지는 아세요? 잘 모릅니다. 아,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령님 말씀이 나가고 점을 보고 말문이 트여야 점을 볼 수 있어요. 내림구슬 한다고 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 그대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말문을 먼저 트여주시고 산을 타면서 이러고서 하고 내림구슬 시켜주세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없고 몸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일도 다 막혀있고 이래서 말문을 트고 점을 보고 무당이 됐어요. 그게 우리 원래 옛날 예법 진짜 무당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세요. 여지껏 20몇 년 동안. 아, 저 어려서부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가는 게 아는 소리라고 하죠. 꼭 쟤는 말하는 게 맞아. 그런다고 점을 다 명확하게 맑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문을 시어머니가 터주셔야 되는 게 분명해요. 제가 배운 바로. 제가 또 이제 제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이렇게 집 다니면서 네. 점 한마디 말해주고 말문 트여주고 시어머니 부모들이 네. 숟가락 같은 것도 뭐 쓰였던 게 뭐든 받아와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내린굿 비용해서 내린굿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무당이 된 거예요. 진짜 원래 무당 되는 방법으로. 옛날 방식으로. 네. 원래 무당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림굿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네. 해주셨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네. 저희는 다 식구들이 말문부터 터서 점을 볼 수 있는. 그럼 실질적으로 네. 신내림을 지금 내림받으신 지는 네.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음력으로, 전 맨날 음력으로 따져서 네. 2016년에 10월 10일에 받았어요. 내림 군 날짜는. 그러면 그 전부터는 이미 말문은 트셨기 때문에 네. 점사는 조금씩. 말문 트자마자 조건이 그거였어요. 말문을 트면 내림굿 한 거랑은 달라요. 점을 바로 봐야 돼요. 점을 볼 사람이 대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점을 봐줘야 돼요. 내림굿 한 상태면 다 안정된 상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네. 집이 있는 거라고 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을 계속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뭐 신도 주변 분들 이런 분들로도 연습시키시고 손님 갖다 밀어주시면서 보게 해주시고 연습시키시고 체크하시고 점을 받는데 이래요. 이거 얘기 다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어요. 1년 뒤에 봤더니 저 때문에 많이 늙으셨어요. 죄송하더라고요. 말문 먼저 트인다는 이 말은 사실 처음 들어요. 아, 저희 오빠도 그렇고 저희 식구는 다 그렇게 말문 내린 곳이 준비가 돼도 말문부터 터주세요. 근데 원래 옛날에 무당이셨던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되신 거라고 공부했어요. 근데 맞죠. 원래 그러니까 왕손이나 벼슬하던 높은 집안의 자손만 무당이 돼요. 높은 신명들을 움직일 수 있고 모시잖아요. 무당이 천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장군님들 같은 경우도 장군님들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천신도 계시고 신령님들은 다 높은 분들이지만 신령님의 몸에 싣고 움직이는데 귀한 사람, 제가 귀하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런 핏줄에 천민이 예를 들어서 왕한테 소리를 하면은 왕이 안 움직이겠죠. 그죠. 옛날로 치면 왕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네.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이상하니까 아는 소리하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무당집 같은 데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 거기서 걷어서 키워서 말문을 트여서 건립하게 해서 내림굿을 하고 무당으로 살게 해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 그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엄마는 네. 어머니께서는 말문 트여주시고 건립하고 내림굿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림굿 준비가 돼도 말문부터 트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산 타면서부터 말문이 틀어주시고 미리 터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말문이 트여야 점을 보니까요.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존경하시고. 아, 저희 어머니는요? 네, 존경하시고. 네, 엄청 무섭습니다. 네. 엄청 많이 혼납니다.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진짜 거의 70%가 시어머니,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 칭찬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존경한다고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아, 나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너무.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아, 어떻게. 딱 간단하게 한마디만.
아, 엄마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찔찔이 안 하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애기야 이 말씀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잘할게요. 어머니 무슨,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좀 아, 저 울면 혼나요 이제. 말하면서도 이상하시네요. 아, 그리고 너무 많이 속속해서 죄송해요. 저처럼 힘든 신애기 처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많이 속썩였었어요.